최서영 아나운서는 BMW 소형 전기차가 2천만 원대 후반이라면 사시겠어요? 2천만 원이요? BMW가요? 예? 그쵸, 혹시 뭐 중고차나 아니면 사고차 아니에요? BMW는 오는 11월 독일에서 판매할 예정인 소형 전기차 i3의 가격을 34,950유로, 한화라면 5,150만 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네, 독일에서 5천만 원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? 현재 중형 이하 BMW 모델의 한국 판매 가격이 독일과 비슷한데요. 그렇다면 전기차 i3도 독일과 비슷한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기본 보조금이 1,500만 원 지급되고요. 제주도에선 800만 원이 추가로 나오거든요. 그러면 2,850만 원에 BMW i3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전기차 i3의 성능은 어떤가요? i3는 최고 출력 168마력에 최대 주행거리가 약 160km인데요. 일반 가정용 플러그로 6시간이면 완전히 충전이 된다네요. 지난주에 저희가 차라리 뉴스에서 르노삼성의 SM3 전기차를 2천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. BMW까지 이제 정말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? 네, 연료비도 절감하고 공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차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열리게 될지 기대됩니다.